대한민국이 지금 왜 엉망이냐면요. 보수 진보 찢어져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진보 보수들이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만 죽어나요. 이 사람들 들러리 역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자기들 손해보는 건 투쟁하다가 이득될 때는 어느새 둘이 하나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뭐 올리는 거는 딱 하나 돼 있어요. 신기하죠? 돌아서 다시 싸웁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 양대 세력이 자기들 이해득실 때문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국민들이 말리면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누더기로 만들어놨는데 역사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살아왔습니까? 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조선을 만약에 그 살인파들 대두돼서 당파 딱 갈린 뒤로는요. 당파가 그대로 조선 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조선을 바라볼 때 서로 어떻게 볼까요? 노론 쪽은요. 노론이 집권했을 때만 조선입니다. 남인 쪽은 남인이 집권했을 때만 조선이. 조선이라는 게 보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수 측은요. 이승만, 박정희. 진보 측은 뭐 김대중, 노무현. 저기 원래 공산주의도 이렇게 ML교라고 하거든요. 막스 레닌교. 공맹 같은 거예요. 레닌이 맹자고 막스가 공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계속 집회를 열어서 신심 돋구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종교 활동을 계속 즐기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행위는 다 종교적입니다. 결국적으로. 그래서 자기들만의 신앙 체계를 갖춘다고요. 교리를 갖추고 신앙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찢어지는 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헌법 전문을 봐도 상해 임정 법통을 잇는다고 돼 있어요. 상해 임정 그러면 상해 임정 주석이 누구죠? 김구 주석이거든요. 김구 주석도 말년에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상해 임정 인정 안 해줘요. 미국이 인정 안 해줘요. 그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상해 임정 요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것도 슬픈 일인데 미국에서 박사 따고 온 이승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상해 임정 그때도 다 초대 대통령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 그때 민족 자결주의 외친 그 윌슨 대통령과 같은 대학 그 동문인 거예요. 최고죠. 조선에 우리가 대통령과 동문을 배출한 조선이다. 대통령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을.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못하면 이건 나가리예요. 독립운동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못하면요. 못 견디시는 분이어서 하와이에서 막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고 해가지고 박영만 같은 자기 끌어준 분들도 다 날려버려요. 안창호도 다 그냥. 그분의 그 근본적인 동기가 그분은 자신의 성공입니다. 근데 하늘은 이것도 잘 쓰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반공 자유민주국가를 만드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쓰신 거죠. 왜냐 김구 선생은 이걸 못해요.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라 분단되는 걸 못 견디는 분이에요. 근데 이때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구 선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는 민족만 나는 챙겨야 된다 하니까 북한 가서 김일성 들러리까지 하고 막 안타깝게 가셨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막 동지들 간에도 다 이게 한독당인데 임정이 한독당 동지들 간에도 이견 갈립니다. 김구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너무 이승만한테 표가 밀리니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타당해요. 그런 비판 받을 만한데 우리가 충심을 받으리면 민족 분단되는 거 못 견디겠다는 그거 하나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어차피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점점. 그러다 가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욕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살린 게 있어요. 내가 대통령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겸상 안 돼요. 이게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밀고 나가서 내가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미국 등에 업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말을 안 들어서 미국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미국 앞제비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의 앞제비가 아니라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 대통령 되는 데만 신경 쓰신 분이에요. 따라서 미국도 무시합니다. 미국이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때 미국하고도 싸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아름답게만 보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대통령이 목표였기 때문에 대통령 되신 뒤에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어마어마한 관심배들을 사실 방치합니다. 또 친일파들이 당장 필요하니까 붙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정권을 유지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 드냐면요. 보수가 견고해 보이죠. 진보가 견고해 보이죠. 자세히 보면 틈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서로 양분해서 찢어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쪽은 그런 건국이나 산업화의 공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이쪽은 이쪽 진보 세력의 민주화 공을 하나도 인정 안 하거든요. 세계 학자들이 권고해요. 제발 대한민국 잘 살려면 진보는 산업화 공로 인정하고
보수는 민주화 공로 인정, 김대중의 민주화 공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제발. 안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땐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게. 둘이 역사를 찢어서 이해하고 있어요. 역사책을 서로 갖고 있는 역사책이 달라요. 다 찢어져 있어요. 한쪽이. 유기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누더기예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상태. 왜 제가 보수의 균열이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승만하고 박정희 같이 붙여가지고 막 책도 팔고 난리죠. 박정희가 제일 혐오한 존재가 이승만입니다. 자유당 때 쿠데타를 준비했어요. 이놈의 나라 망하겠다. 이승만 몰아내야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들어오길 원치 않았어요. 박정희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이승만 정권 때 탄압당한 분이 누구겠어요? 김구.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김구랑 상해 임시정부는 거론도 하면 안 되는 존재였고 백범일지는 금서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백범일지의 근거에서 교과서를 거의 만들어요. 백범일지 시각으로 우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상해 임정 그리고 독립유공자를 다 훈장 준 게 박정희 때부터. 심산 김창수 선생도 박정희 군정 때 훈장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전에는 안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게 사람들이. 친일파지 않냐? 좌파들은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이상하죠? 보세요. 한 사람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제 때는 누구나 출세하려면 뭔가 해야 돼요. 그게 갔어요. 독립군 직접 토벌 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다 음해입니다. 그런 거는. 갑자기 박정희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래요. 오해, 워낙 서로 깔려고 잡아먹으려고만 하니까. 들어와서 뭘 했는지 보세요.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박정희가 젊어서. 이게 친일파다가 이제 광복군으로 편입했어요. 해방됐어요. 자기 형님이 사회주의 하다 사형당했어요. 빡쳐서 남로당 가입해가지고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진보예요, 보세요. 친일파에서 공산주의자가 됐다가 다시 한번 또 변신해서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자로서 대통령이 돼서 아무튼 민족중흥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이라 우리나라 근대화에만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더기로 보는 대한민국사를 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나온 연대 사학과가 좌파 사학과라 저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 사학과에서는. 역사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저희 사학과의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대한민국 조선시대 때부터 두 갈래 길을 어떻게 두 갈래 길을 걸어와서 우리가 해방 후에 남북한이 분단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이런 큰 결을 쓰시오. 그럼 뭔지 아세요? 토지개혁을 해서 농민 위주로 하려고 했던 정약용의 길과 조세만 바꿔서 지주층의 편을 들었던 이율곡의 그런 길이 내려와가지고 이쪽은 남한이 되고 근본개혁을 주장했던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쪽은 정약용의 노선은 북한이 되고 있다면 그 전체적으로 듣고 나면요. 북한이 정통성 있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배운다니까요. 북한이 더 인민을 생각하는 그 실학의 흐름이고요. 남한은 부자들, 지주들 편에 서서 토지개혁은 안 하고 조세만 조금씩 바꿔가던 그 결의 흐름이 남한이 돼요. 자본가의 흐름. 남한 자본주의 국가, 북한은 자본주의 다음에 올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해서 종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막 정토하면 가슴 뛰듯이 북한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안 뛰시면 아직 종북 아니에요. 친북 정도지, 종북은. 종북은 가슴이 울컥해야 돼. 왜 그러냐? 거기가 진정한 우리 역사의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정토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불국토로 보이고 중국이 불국토로 보여요.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보수도 균열될 수 있다. 왜? 박정희는 이승만을 혐오했다. 박정희가 추앙했던 박정희가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던 분은 김구다. 그리고 함께 5.16 혁명을 한 동지가 김신이라고 김구 선생 아들입니다. 이 양반은 나중에 대만 대사도 가가지고 장계석이 또 아들처럼 잘해줍니다. 김구 선생 아들이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과 박정희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는 자, 이승만, 박정희가 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이 중에 누굴까요? 애국, 애족의 산업화, 근대화의 역군들이 아니라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같이 좋아 보이는 분은 양 세력 안에서 먹고 살만했던 분들은 친일파랑 수구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분들한테 이 두 분이 한 분으로 보여요. 우리 살려줬으니까. 이해되시죠? 진짜 박정희 추종자라면 이승만 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이상하죠? 자, 진보 쪽 와볼까요? 저 한쪽만 안 갑니다. 진보 이상해요. 민주화라고 그러고 지금 운동권들이 자기들이 민주화의 주체를
너희가 산업화했으면 우리 민주화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운동권 세력이 지금 이렇게 권력 나눠 먹어도 공덕이 있대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 군사 독재 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이 누구죠? 장준화. 장준화 선생, 김구 선생 비서입니다. 김구 정신 이으면서 철저히 반공주의자예요. 이 양반도. 김구 선생도 반공주의자예요. 철저히 반공주의자라 북한에서 싫어합니다. 끔찍히 싫어해요. 김구를. 공산당하고 전혀 타협을 안 했거든요. 싫어해요. 자, 이러니까 뭐냐면 김구 계보가 다 지금 반공주의자들인데 지금 보세요. 좌파, 박정희 정권 때 좌파인 장준화도 김구, 우파인 박정희도 김구.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좌우는 대한민국에서 좌익은요, 공산당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우익 내의 좌우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좌우파라는 건 사실 우익 내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공산당이에요? 좌익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저기 조병옥 신익희 선생 때부터 지금 민주당 계보가 있는데 우익이에요. 우익 중에 좌파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우익 중에 극우였던 자유당 아예 날아가 버렸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도 망했고 그 공화당 인사들이 지금 그나마 공화당 인사가 들어있는 곳이 지금 국힘이에요. 국힘 근원은요. 3당 합당이 국힘 근원입니다. 그때 참가했기 때문에 김영삼과 뭐 김종필 오히려 박정희 쪽은 그나마 뭐 인맥으로라도 연결되는데 이승만 정부랑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국힘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신화 속에서. 저는 국힘도 인정해 줄 테니 우익 안에서 우파라면 너희가 저 제대로 민족을 위한 우파가 되라 이거죠. 민족 보수가 되라. 이쪽에다가는요. 민족 좌파가 되라. 민족 좌파는 좌익이 아니었어요. 남로당 이런 건 북으로 다 갔어요. 남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쪽 좌파라는 건요. 반공주의자이면서 독재에 반대해서 민주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국민들의 주권을 위해서. 장준하니 뭐 함석헌이 다 이분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까지 뭐 김대중 선생 또 개운재 선생 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김구 정신을 이은 분들이지. 이렇게 역사를 한번 대한민국사를 제가 통합적으로 대략이나마 얘기해 보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갈 길이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의 좌우라는 건 사실은 우익 안에 좌우고 그 근원에는 김구가 있고 김구의 못한 점은 냉정히 다 비판했어요. 장준하도 비판했고 다 비판했어요. 김구 마지막에 말년에 한 건 좀 아니다. 하지만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 구심점 역할은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인정했고 장준하도 인정했어요. 양 정적들이 인정했다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게 이쪽이 김대중 민주당 계보고 이쪽이 지금 국힘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이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하고 서로 좀 따뜻한 눈으로 봐주면서 화합의 정치를 해줘야 국민이 다리를 뻗고 잘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득 때문에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양쪽 다 신화를 만들었어. 이승만 박정희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뭐 있죠 백년 전쟁인가 그 역사적 자료도 부실한 완전히 왜곡된 내용으로 만든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둘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문제고. 이승만 정부는 저도 할 말이 많고 비판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인정해야죠. 그분의 욕심 덕에 우리가 반공국가 만든 겁니다. 김구 선생은 반공국가 만들 그 왜냐하면 민족 분단될까 봐 못했어요. 그때 이 양반이 치고 나와서 한 거예요. 그건 인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국부로 누구를 볼 거냐 논쟁 많은데 국부는요. 이승만도 김구도 다 자격이 있어요. 다만 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가 있냐면요. 국부로 몰기에. 그러니까 두 분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왜 김구 선생을 제가 더 밀어보냐면 박정희 지금 우리가 아는 좌우파 박정희 김대중이 다 정신적인 근원에는 김구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부는 뭐가 문제냐.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해야 돼요. 이승만 정부 재평가하려면 자 헌법 전문에 우린 상해 임정 법통을 잇고 김구 주석으로 있던 상해 임정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는 누구죠? 불의는 누구죠? 이승만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혀있는데 국부라고 하기엔 민망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국부로 보는데 꺼려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이승만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라. 제 이 얘기가 뭐 여러분들 의견과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에서 뭘 보시면 좋냐면 대한민국을 유기적으로 볼 수 있다. 얼마든지 대한민국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 진보라면 박정희 산업화의 공로를 인정하는 진보여야 된다. 양심 보수라면 김대중의 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건 외국 학자의 조언. 이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 길로 갈 수 있다. 요 얘기 드리고 싶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양심이 중요하거든요. 양심주의자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심주의자만이 대한민국을 유기적으로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도 제시할 수 있어요. 찢어서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안을 제시 못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상대방 까고 이겨야 된다는 주장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정치 노름하는 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답도 없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길 기대가 되세요? 답 안 나옵니다. 이번에 보수가 있어. 다음엔 꼭 진보가 하자. 이거예요, 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언제쯤 애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위에 일할까?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일할까? 이거거든요.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 깨어나서 양심 시민들이 힘을 합치지 않아요. 그래서 흥여에는 더불어 흥하자죠. 대한민국과 전 인류가 같이 더불어 흥하려면 대한민국이 각성돼야 되는데 특히 이 철학이, 이 정치가 각성돼야 되는데 이런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큰 그 선비, 큰 양심 시민이 되시면 어떨까? 큰 안목이 큰이죠. 안목이 큰 양심의 시민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국, 박정희, 김대중을 한번 대표해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묘하게요. 선문 선생 삼민주의 보면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나라가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족의 구심점은 지금 김구 선생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면 좌우에 이만큼 존경받는 존재가 없어요. 현재 그냥 현상적으로도 김구. 민권은요. 국민의 권리는요. 민주화니까 김대중이라면 민생은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줬지? 지금요. 조건 원하건 뭐 원치 않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박정희 때 만든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조선조로 치면 거의 세종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컨 원치 않건 고속도로 그때 뚫을 때 김대중 선생 다 반대했습니다. 이 돈 있으면 저기 부르유스시나 도와라 이런 우리 꼭 뭐 하려면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뭔 일 하려면 밀고 나가는 이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리더십을 역할 해준 건 맞아요. 근데 자기 사명 딱 다 하니까 그분도 눈이 흐려지고 사명 다 하니까 딱 떨어진 말년에 다 눈 흐려지고 해요. 사명 다 하면 묘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진보나 보수나 신화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리얼하게 그 공과가 다 있어요. 한 사람마다 정치마다 공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주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안 보인다. 아니 우리가 조선왕조 볼 때 뭐 개판친 왕도 다 봐주죠. 선조도 봐주잖아요. 드라마도 만들어주고. 우리 왕인데 어떡해요. 연산군도 우리 왕인데 어떡해요. 이런 시대를 지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조선 속에서 이 왕들을 다 뭐 광해군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에 오면요. 저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왕조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지금 조선 왕조 안에서 당파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당파 싸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조선 이상으로 지금 서로를 그 적대시하고 화합하지 않겠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정당 간에 뭐 필요하면 화합하잖아요. 지들끼리 대화적으로 나라를 위해서라면 화합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오로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화합합니다. 빈말 아니죠. 신문에서 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아시고 제가 제안하는 건 대한민국을 조선왕조 보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봐보시면 유기적으로 보인다. 아마 천년 후에 500년 뒤에 역사책이 쓰여지면 유기적으로 쓰여질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안 보여요. 이제 우리 편, 적의 편 막 이권이 걸려있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홍익학당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밀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큰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